이 코너가 지금 덕질하는 분들을 아, 예. 사연을 받아보고 제가 사실 이게 민경이 누나는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항을 그래. 이렇게 물속관 물생활을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그 이제 한자라고 하죠. 이제 어항 한자가 30cm. 예? 근데 제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룸 같은 작은 이제 그런 데 살았는데 7자까지 키워봤어요. 원룸에서? 네, 2m 2m 넘어. 2m 10이에요. 철갑상어랑 아로하나라고 용이 있어요. 용. 그 이제 빨간 금색용, 빨간용 그런 게 있구나. 그런 걸 키웠는데 그때 가격이 그게 한 300만 원 됐어요. 아이고. 원룸에 그 월세는 얼마였어요? 원룸에 30이었는데 30인데 물고기가 300이야. 야 이거 7년이나 키웠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거잖아. 아, 이 매력 있죠. 집에 가면 그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밥을 주면 또 알아보잖아요. 그 물고기 알아보죠. 물고기 밥을 주고 또 용은 또 멸치 뭐 이런 또 큰 거를 먹어요. 주면 펄짝 뛰어서 내 그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.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. 거기를 알아보는 거겠지. 물고기가 주인을 알아본다고요? 아, 주인을 알아봐요. 아, 말도 안 돼. 아니 진짜로 알아봐요. 어떻게 알아봐? 내 물고기 무시하지 마라. 알아봤다 그 당시에. 와. 지금은 어딘가에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하면 목표가 다시 어항을 지금 해수어로 갈지 민물로 갈지 그걸 고민하고 있죠. 야. 예. 일단 결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있는 거 아니야?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